자,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삼성그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삼성그룹의 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계열사 주식을 매도하는 삼성 총수 일가의 뉴스가 저희 연휴 동안 계속 터져 나왔는데요. 상속세 중에 12조 원 중을 추정으로 하고 있습니다. 과연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삼성그룹 주들이 좀 출렁거리고 있는데요. 그 영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연휴 동안 또 삼성그룹의 이 총수 일가가 좀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계열사 지분을 좀 매각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러면서 상속세도 납부를 하고 뭐 지배구조도 약간 개편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오늘 반영이 된 걸까요? 삼성그룹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가 3%가 빠지고 있고 삼성물산도 2.5% 가까이 빠지고 삼성생명도 3.8% 가까이 빠지고 삼성SDS가 7%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. 삼성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데 자 일단은 요 내용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. 네. 그 삼성 총수 일가가 이제 지난해 10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별세를 하면서 주식 재산만 26조 원어치를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네. 이 상속세가 한 1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네. 이 12조 원을 이제 캐시로 갖고 있는 사람 사실 많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주식을 팔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은 그 이제 지배가 약간 이제 지배 구조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설마 주식을 팔겠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렇죠. 주식을 지금 일부 파는 걸로 지금 결정을 된 것으로 보이고요. 그 이제 금감원 공시를 보면은 이제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 관장이 삼성전자 주식 1994만 1860주에 대해서 KB국민은행과 처분 신탁 계약을 맺은 걸로 지금 공시가 나왔고요. 처분 이유를 공시를 했는데 상속세 납부용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래서 뭐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한다고 하면은 약 1조 4천억 원어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네. 그리고 차녀인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각각 뭐 삼성 SDS, 삼성생명 뭐 이 주식들을 이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신탁 계약을 맺었고요.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공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. 뭐 삼성 총수 일가가 이번에 처분하는 주식 가치는 지난 8일 종가 기준으로 2조 1천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중에 주식을 직접 매각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랑 신탁을 맺어서 좀 매도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?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제 직접 매도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왜 주가를 이렇게 내리는 그런 게 되지 않냐. 뭐 약간 이런 좀 잡음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신탁으로 하면은 뭐 당장 이렇게 팔겠다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기관이 적절한 시점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고자 이 신탁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이게 아무래도 어쨌든 이 상속세를 납부하기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좀 납부하기 위해서 주식을 좀 매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충당하면 총수일가 쪽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기는 합니다. 네네. 근데 이게 또 어쨌든 이 주식 시장에는 또 영향을 주죠. 오늘 당장 이런 네, 맞습니다. 양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. 네, 어떻게 맞습니다. 보세요?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그 총수일가의 지분이 아무리 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네. 이제 나간다는 되면. 것은 일단 그것도 약간 하락의 신호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시장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이런 데에 비해서 시총이 작기 때문에 하락폭이 더 크게 나오는 건 아니냐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. 네. 워낙 지금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그만 스크래치도 좀 크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 주는. 좀 이렇게 좀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뭐 아무래도 총수 일가의 부담은 많이 경감이 좀 되겠네요. 얼마나 좀 줄어드는 겁니까? 네, 이거 이 사실 이제 지난 5월에 이제 금융권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았었잖아요. 사실 그 대출도 굉장히 화제였죠. 개인 네. 대상으로 이렇게 천문학적인 대출을 해본 적이 처음이다. 뭐 이런 은행 관계자들의 멘트가 네. 나오기도 했는데 이자가 일단 그 홍 전 장관과 이부진 사장, 이서연 이사장의 이 세 분이 내는 그 이자가 매달 46억 3천억 원이었다고 해요. 네. 46억 3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주식을 매도를 해서 이제 좀 금융기관에 좀 이제 상환을 한다고 하면은 그 홍 전 장관과 이부진 사장의 그 금융권 대출은 모두 없어지는 모두 다 갚을 수 있고요. 그 홍 전 장관과 이서연 이사장의 그 대출이 다 갚을 수 있고 네네. 이부진 사장의 대출은 70% 가량
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매달 46억 3천만 원씩 나갔던 그 이자가 1억 원대로 낮춰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뭐 이제 아무래도 상당히 상속세 경감이 될 수 있다. 상속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.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뭐 삼성그룹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좀 매각을 하면서 상속세를 조금 납부하는데 충당을 하기 위한 작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일단은 주가에는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. 이러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삼성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면서 시장도 전체적으로 좀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는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영향. 어쨌든 삼성그룹주들도 최근에는 그다지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좀 상황은 확인을 계속 해보셔야 되겠습니다. 자, 삼성그룹 총수 일가에 이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두 가지 이슈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오늘 아무래도 공교롭게 또 둘 다 시장에 부담을 주는 이슈여가지고 쉽지는 않았는데요. 좋은 분석 또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